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Making Hope Happen. 희망을 만들다. 그 전에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퍼두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품 디자인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품 디자인이 미국에서는 지금 창업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알고 있는 제품 디자인과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디자인을 가르치기 이전에는 제가 그 회사에서 시카고에 있는 회사에서 15년간 제품 개발 이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그첫 번째 이야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되는지,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전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겠죠. 그래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많은 게 두려웠죠. 말을 대화를 하기도 두렵고 친구를 사귀기도 두렵고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건내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술 선생님이 코러스에 들어가서 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물론 영어를 못하니까 두려웠죠. 근데 제일 두려웠던 거는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캐나다의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학교에는 제가 되게 조그마한 학교인데 졸업하는 인원이 68명이에요. 근데 제가 유일한 동양인인데 코러스에서 동양인으로서 제일 가운데 그리고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솔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1,000명이 넘는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뜻도 모르고 발음도 모르는 그런 노래를요. Walk a little slower, my friend, and take a little time along the way. We don't need to battle, only moment from tomorrow. There's so much for us today. 맞죠? 노래 못하죠? 그런 저한테 큰 힘이 된게 뭐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노래했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저희 학교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코러스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안개,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그거를 성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창업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는 커뮤니티 리더로 쓰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희망을 만드는 커뮤니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 이 인물은 앤토니. 시카고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인물이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평범한 친구가 아닙니다.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16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여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회단체에 헬프, 그래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NFTE, 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이라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난 때도 이때쯤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의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재능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와 만나면서 생각해내는 아이디어, Thermofire. 이 친구가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리서치를 통해서,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어떤 opportunity가 자기 딸이 온도계를 물고 있기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젖꼭지는 하루 종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부모가 매일같이 아이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머리에 생각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앤토니에게는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능 기부. 예,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일, 그리고 표현하는 일, 그래서 제품화 하는 일.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었고, 이 상품은 MSNBC에 방송이 되는데 제가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Creator and this week's foot soldier, 19-year-old Anthony Hillman here from Chicago to explain. Hi, how are you this morning, Anthony? Hi, Melissa. How are you? Pretty good. Tell me about the Thermofire. What is it? Well, the Thermofire is a pacifier with a built-in thermometer, and it has many displays and features, such as this is the off and on button right here, and it has a digital display of the temperature. When the light is off, that means nothing is wrong, and it has a one-minute reading. And when the light starts glowing, as such as this color right here, the orange color, that means that the baby's temperature is too high, and it's in case the baby might have a flu. 예, 이 친구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백악관에서 이 친구가 프레젠트 오바마를 만나고 대통령 사유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코넬 유니버스리의 전체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친구에게 커뮤니티의 만남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재능과 합쳐서 이 친구에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앤토니의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창업에 대한 정신을 갖다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디그에잇인데 디그에잇은 중학생들한테 창업 정신 그리고 제품 개발의 과정을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 저희가 42명의 중학생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30명의 다른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주간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했는데 14주간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미술 이런 학문들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학문으로 배울 뿐 자기의 직업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건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한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개발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 몸소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비디오를 또 보여드리는데 There are eight groups of us, and each invented something new. The elephant hook was the product selected to move forward by a panel of real business owners, entrepreneurs, and educators. I love that a family could really use these at home, and their lives could be a little less cluttered. Maybe seeing these cute little elephants hang in their rooms would make a little kid smile. And maybe they'll think of our story. Maybe they'll want to design their own product someday. We conducted design research to understand how people organize items in their homes, schools, and offices. 이 친구들이 이 제품을 개발하고 저희가 킥스타터라는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 아시죠? 투자 플랫폼에 라운치를 해서 한 달 만에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이 프로그램으로 재투자됐고 2년 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공동단체가 됐고 그리고 다른 시카고의 이제 학교들도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이제 사회 공동 커뮤니티로 발전이 됐습니다. 무엇인가? 커뮤니티의 개발. 그러니까 창조를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배웠던 게 다른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Making More Hope Happen. 희망을 더 많은 희망을 창조하고 싶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Rockers라는 메이크스페이스가 있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거 보통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남한테 전달하는 어떤 그 공동단체거든요. 거기에 저는 디자인을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하는 어떤 스페이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저희 학생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나, 어머니, 아들, 아빠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창업의 정신을 갖다 꿈꿀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안에 저희는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오픈, 워크인 스페이스의 어떤 디자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4천만 원 정도의 펀드를 마련했고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조인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또 다른 플랫폼은 HopeWorks Community라는 곳인데 이곳은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곳이거든요.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곳에 저희가 교회, 그리고 로컬 유니버시티와 그리고 한국에 계신 그 비즈닝 프로페서 오신과 같이 이제 이 커뮤니티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는 레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레이를 통해서 앞으로 또 다른 호프 스토리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이 교회 있죠. 교회에서 원마일 이내 1700 가구가 정부의 보조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루에도 21건의 범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안에 저희는 짓고 싶은 게 뭐느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사업. 그래서 지금 현재 3D 프린터, 3D CNC 머신, 그리고 레이저 커터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테크놀로지들이 지금은 너무나 활용이 쉽게 돼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인데 저희는 이거를 세상에 이런 빈민가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주어진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개발해 나섰고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계속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여드린 이미지들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상품들입니다. 그렇다면은 Let's make even more hope happen.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이 커뮤니티가 이 한국에서 적합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커뮤니티는 제가 리서치 통해서 했을 때 각자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모양의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다양한 모양 안에서 새로운 꿈들이 창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et's make even more happen. Design your own communities for your own culture and environment. 여러분들한테 맞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커뮤니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 커뮤니티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저도 25년 전에는 정말 평범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꿈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Let's make even more hope happen together. 여러분, 저와 같이 커뮤니티 리더가 함께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